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자, 구강으로 찾아온 미라소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목감기가 걸린 바람에 목소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 평소처럼 좋은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구강 배워볼 내용은 바로 꼰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단 뜻부터 한번 볼게요. 자, 뭐뭐랑 함께 혹은 뭐뭐가 들어간, 굳이 영어로 치자면은 with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꼰입니다. 특히 이거는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서 이제 많이 쓰실 수도 있고요. 숙소 같은 거 구할 때에도 쓰실 수 있는 표현이니까 잘 꼭꼭꼭꼭 꼰 알아두세요. 알았죠? 자, 어떻게 쓰이는지 그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식당 가시면 그냥 아구아, 뭐를 주문하실 때요. 그냥 아구아만 달라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아구아 시킬지 되게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랑 다르게 스페인어권 국가에서는 식사할 때 그냥 뭐 콜라나 아니면 탄산수 먹는 게 되게 대중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 만약에 내가 탄산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실 때에는 항상 아구아 con gas, por favor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요? Agua con gas, por favor. 자, 여러분, por favor은 지난 시간에 정중하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배웠죠. 그냥 agua con gas 하지 마시고 agua con gas, por favor 해주시길 바랍니다. 탄산수란 단어예요. 자, 그리고 커피숍에 갔다. 자, 물론 내가 스타벅스 뭐 이런 데 가시는 거면은 메뉴판이 영어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지만, 로컬 커피숍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 알고 가셔야 돼요. 특히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카페가 커피고요. 자, con leche. leche는 우유예요. 카페 con leche 하면은 커피 라떼예요. 자, 그러니까 카페 con leche, por favor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혹은 차가운 커피를 먹고 싶어 하실 때에는 카페 con hielo, por favor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카페 con hielo. 자, 커피는 커피인데 con 뭐뭐가 들어간 hielo, 얼음이 들어가 있는 커피요. 그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많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되게 많은 나라에서 먹는 후식 중에 하나. 자, 이름이 뭐냐면 아로스 con leche. 아로스 하면 쌀이고요. 아까 leche 나왔죠? 우유였어. 아로스 con leche 하면은 그 쌀이랑 우유랑 같이 이렇게 막 끓여가지고 만든 달달한 후식이거든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계피가루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데,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음식입니다. 저는 처음에 못 먹었는데 지금은 잘 먹어요. 자, 어쨌든 카페 con leche, por favor. 그 후식으로 그거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내가 막 방을 찾으러 다녔을 때뭐 habitación, 방이에요. habitación, 방은 방인데 con baño privado. 자, 뭐가 들어가 있는, 뭐가 겸비된 baño, 화장실, privado, 개인의. 그 방마다 공용 화장실 쓰는 호스텔도 있고 혹은 방에 이렇게 따로 화장실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럴 때 habitación con baño privado, por favor. 내가 다 같이 쓰는 거는 조금 싫어서 개인 화장실이 딸린 방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con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con. 뭐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플러스 된게 바로 con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태까지 오늘 한거 제가 혼자 말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입으로 따라하고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꼰 잊지 말아주세요. 꼭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모두 오늘 또 펠리스 디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우리는 10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nos vemos. 차우 차우.